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기쁜데 또 이렇게 항상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트남 사이주 공산국가는 너무나 종교 핍박에 심해서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예배를 들 수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인데도 이렇게 우리 한국의 동역자들 통해서 그 기도와 그 후원의 힘입어 베트남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는 바로 그런 사역들이 이와 같이 한국 교회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또 후원하고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땅끝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제자 광성교회 재단을 귀한 재단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있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도록 숨겨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병든 자가 치유되며 또 문제가 있는 것이 해결되고 또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 세우셨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셔서 이 시간이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아버지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시간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베트남에 2년 반 동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35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트남이 이제 많이 알려졌죠. 베트남이 제가 89년도에 들어갔는데요. 89년도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에 처음 들어가니까 지옥이라고 말하기는 참 너무 미안하고 그들에게 지옥 가기 전에 대기소 음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 제 선교 서신을 내 선교부에다 보낼 때 와 지구상 이런 나라가 있나 세상에 눈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30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의 기도와 부족한 종의 헌신으로 교회가 하나도 없던 곳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삼성사고요. 이런 나라가 아까 그림 잠깐 봤지만 교회가 현재 320개에 예수 모르는 48만 명이 지금 숫자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더불어 오늘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그들이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교라는 게 세워져서 860명이 졸업했어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베트남 제가 이번에 6월 달에 들어갔었는데 2년 반 만에 문을 닫게 만들었고 코로나 때문에 공산당들이 그리고 그 바람에 저는 2년 6개월 들어가지 못한 사이에 그때 이제 미국 집회 갔다 오니까 비행기가 끊어졌어요. 2020년 2월 달에 27일 비행기인데 아시아나 26일까지 비행기가 뜨고 제가 가는 비행기가 끊어졌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모든 게 하나님께 붙잡히면은 안 되는 것도 되는 것도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베트남을 잊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다가 야 제주도에 가서 서귀포에 가서 배를 타고 대만으로 가자. 복음을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겠죠. 밀항하니까. 그러다 저는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센터에서 엉엉 울다가 그 계획을 가지고 서귀포로 갔는데 요트를 하나 빌려서 주인한테 돈 주고 대만까지만 실어달라. 밀항이죠. 그건.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식당에서 베트남 자매들을 만나게 돼요. 알바는. 저는 베트남 소녀를 듣더니 베트남 사람 보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식사하면서 얘기해 보니까 거의 다 한라대학교, 제주대학교 다녔는데 베트남에 9천 명이나 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23만 명이 와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이. 그래서 그들 만나보니까 다 베트남에 남미 북이 갈라져 있다가 올맹올람이 1975년 4월 3일 통일이 됐죠. 그런데 지금 물과 길은 지금 안 섞여져요. 사상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한 13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 북쪽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아주 종교법이 심하게
치리하기 때문에 남쪽에만 제가 이제 320개를 세웠는데 그것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만 유독히 허가가 나와요.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해요. 교회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생각해보세요. 죽음에서 영세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코마 상태에서 10개월 제가 84년도에 쓰러져가지고 86 아시안게임 부산 수영료도 경기장 그 공사는 건설회사의 사장이었어요. 근데 쓰러져가지고 원인도 모르게 10개월 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 만났어요. 모태신앙이고 목사님 그런 간증하시죠? 제 간증? 모태신앙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까지 미션이고 또 직장에서도 신의장하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깊이 만나지 못했어요. 진짜 계셔요 하나님이. 진짜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집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왜? 죽었다 살아난 내 인생이 짧잖아요. 인생의 전반전에서는 너무 부끄럽게 잘 살았어요.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고 교회는 그냥 또 안 나가면 못 견뎌요. 그냥 형식지로 갔다 오고 목사님이 김선노 목사님 축도 하면 전 도망 나가요. 그 성격 제가 술집에 앉아있어요. 사업 핑계대고 그런 탕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쓸만하니까 죽여놓고 10개월 동안 그때 저를 다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 마음대로 못해요. 여기도 오래전부터 오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 모든 일이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제가 하질 못해요. 또 예를 돕겠어 말씀드리면 집을 지금 간 지가 우리 집이 노년등인데 한 30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겠지만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밭길 걸어라. 배도 놓고 그물도 버리고 부침도 버리고 나오죠? 그게 선교사의 삶입니다. 걸리는 게 없어야 베트남 영혼들을 내 가족처럼 내 형제처럼 믿고 그들 구원하지 걸리는 게 따로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마리아 뱃속을 통해서 오신 것이죠.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개미가 있는데 우리가 개미를 구원하려면 개미하고 얘기를 하려면 내가 개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구약에서 본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는데 성경에 보세요. 전부 다 하라고 하지 말라 둘로 되어 있어요. 하라고 해서 안 하면 그게 죄고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는 그게 허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내가 인간으로 가야겠구나. 인카네이션.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조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신다면 우리 인간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창세기 2장에서 나오죠. 7절. 흙으로 빚고 그 다음에 훈기. 그 훈기가 스페르마예요. 헬라로. 훈기 그러면 후 이거밖에 한국말이 좀 애매한 것이 그 나라마다 다 언어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저자 그러니까 성경을 지으신 분 우리 한국말은 세종당이 만들었어요. 중국말자 따서 했죠. 믿음 하면 믿을 신자 하나 들어가잖아요. 중국말 세종당이.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하죠.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베트남 말. 선교사가 만들었어요. 알렉산드라고. 그래서 성경적이 많아요. 성경을 놓고 만들었으니까. 캄보디아 말. 형용문자 좀 보면 뱀 모양이에요. 펜이라는 여자가 뱀을 놓고 글씨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 사람이 얘기하는 건 뱀이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베트남 말하는 것을 보면 성경적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30여 년 전에 베트남 처음 갔을 때 수없이 붙들려 다니는데 경찰들이 뭐라고 했냐면 꼭 아니라고 그러죠. 미스터 찬,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리죠. 그 베트남 말 얘기하는 거예요. 따이사오 쭈년라이 염고행 대티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 선교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주일날이라고 그래요. 일요일이라고 안 해요.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월요일을 우리는 올 하죠. 달. 베트남은 트 하이, 둘째 날. 트 셋, 수요일 날은 트뜨.
토요일날은 트바이 일곱째 날. 성경의 창세기 1장 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복음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할 때 그 연결이 되는 것이죠. 다른 순간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상을 안 하잖아요. 거기 가서도 일요일 날 일은 해요. 해. 오른 달이고 화는 화성이고 별의 별. 별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약속할 때 어이 김집사 우리 목요일 날 어느 커피숍 만나. 목성이라는 사탄이 먼저 와 있어요. 이게 믿음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베트남은 드남 다섯째 날.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럼 쉽게 해서 득딘 믿음인데 베트남 말 예수란 뜻이에요. 우리는 믿음 신자 하나잖아요. 믿을 신자 서로 신뢰한다. 근데 그 믿을 신자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그걸 풀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럼 예수님이 있느냐? 그죠? 지금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영접도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한글이 애매해요. 영접. 그냥 만난다는 뜻인데, 람바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잡아, 내 것, 낚아채서 내 것으로 만든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만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보니까 뜨겁게 사냥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걸 헬라로는 이해를 시킨 람바노. 근데 그 몇 가지는 알아야 돼요. 그 말 나온 김에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훈기, 흙으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육은 흙으로, 흙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혼이 있어요. 영과 육과 혼인데 혼은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뱃속에 나오자마자 엄마 아빠가 가게 거기야 기억년 1, 2, 3, 4 가리키는 게 혼이에요. 원래 없어요. 우리 안에는 스페르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씨. 우리 이게 말씀이 씨인데 하나님이 후 이제 씨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흙에다가. 그래서 생명이 생긴 거죠. 예, 그러면 씨가 헬라어로 스페르마. 그 스페르마는 종자를 얘기해요. 해석은. 우리가 종자예요. 하나님 종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자니까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들은 다 영생 못 가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받게 해서 영생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면은 저 지금 4급 창의자 원래 3급에서 올라와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 지금 내가 거울도 보고 이야 6개월 만에 이렇게 내가 변화가 됐구나. 안 이쁘게 늙었어 지금. 사실 여기 나 때문에 오신 분들 있는데 우리 아는 분들 제가 2월 26일날 쓰러졌는데 과로로 그 전에는 40대 같았다고 사람들이 이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33세 가셨지만 항상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우리 목사님처럼 30대 살 때밖에 안 보여요. 네. 나 다시 회복될 거예요 지금. 48kg까지 내려갔어요. 병원에 100일 있다가 나왔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그 시스론이라고 해서 뭐 빼내니라고요. 근데 그것이 제가 발견이 안 됐으면은 아 가는 거래요 하나님 나라에. 의사가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부터 식물인간 된 이후로는 제가 병원을 안 가요. 약도 안 먹어요. 약이 이건데요. 무슨 병이든지 만병통치약이 성경에 있어요. 자 잠언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생명이요 그의 건강이라. 생명은 여러분 알죠? 프레시. 그 다음에 건강이란 것이 헬라어로 라파요. 헬라어로 라파. 그냥 우리는 건강하다. 그럼 약해요. 해석이. 라파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은 온전 하나님께서 우리들 만든 상태 처음에 태어날 때 온전케 그대로 만들어준다 이 뜻이에요. 라파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것만 계속 취해보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감기 걸렸다면 감기약을 약과 사 먹잖아요. 이게 감기약을 사 먹으면은 낫잖아요. 감기가. 세상에서 맞는 것도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지만 12년 혈류병 환자 보세요. 10년 동안 못 고쳤어요. 병원에서. 오늘 제가 이쪽으로 지금 온 거는 딴 건데 이쪽으로 가는 이유가 이 설교도 제 마음대로 못해요. 성령의 감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뜨겁게 찬양하면서 제 마음이 바뀌어져 버려서 지금 주변 건 보이지도 않아요. 아픈 사람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치유의 말씀도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 믿음이 아까 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피스티스, 그래서 헬라어인데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베타만은 득딘, 우리나라는 믿으신 자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뜻을 알고 단어도 활자를 알면 조금 이게 애매한 게 있잖아요.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한국말이.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 말이 헬라에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아람어. 그래서 이게 번역을 우리 한국말은 중국말을 가지고 세종대왕이 번역했기 때문에 중국말이 많아요. 믿을 신자가 하나 있어요, 하나. 근데 베타말은 두 개예요. 득딘,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예수님. 그러니까 이 언어가 그 나라의 말인데 이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이 씨가 되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죠. 맨 첫 번째 보세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니라. 첫부터 단추를 잘 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더니 세상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2절에서 땅이 혼돈하여 공허하다고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옛날 천사장 루시퍼가 루시랬죠. 옛날에 열두 천사장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쫓겨난 것이 지구 쪽에 캄캄한 세계.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래서 땅이 공허, 하나님께서 내려오셨 이 지구를 다시 새롭게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루시퍼와 졸개들이 막 항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근데 3절에 보세요. 성류로 운행하시니 다 다듬어지죠. 그게 성이고 세 번째 나와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제 살을 만들고 흙으로 만들었죠. 그게 스페르마인데 스페르마는 여러분 영어 영어 똑같아요. 영어로 보면 종자로 나와요. 그 해석을도 종자 씨예요. 우리가 하나님 씨예요, 여러분. 그만 하나님의 씨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네. 이거 육은 먹어봐야,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야 한 3% 효과가 있고 다 배수로 나가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사료라고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사료를 주셨는데 맛있는데 제가 사료를 많이 먹으면 영적으로 이게 죽어요. 그래서 설교 때 음식을 안 먹어요. 그렇죠? 제가 조금 먹었죠. 이따 끝나면 뭐 줄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면 그래서 그 스페르마가 모든 인간을 만든 씨가 되어 있어요. 씨는 도마도 씨를 심으면 도마도가 나오고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 말이 나와야 돼요. 얻어 터져도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세상 것이 다 들어가 있으면 말하면 이 반항도 하고 대적을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차 있어 보세요. 말씀이 아프도 안 아파요 지금. 그래서 장애자였는데도 뛰어다니고 제가 지치질 않아요. 밤에 여러분들 밤은 자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베트남에서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나무관이 있어요. 목사님 다 얘기하셨죠? 나무관 제가 씌우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오늘 또 최선을 다했는데 그 나무관에서 문문을 채요. 나 아니면 데려가세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제가 초기에 성교 사역했어요. 왜냐하면 죽었다고 생각해. 지옥에 있었는데. 모태 신앙도 필요 없어요. 목사님 그러죠. 대신도 필요 없고요. 자, 제가 모태 신앙인데 대학교까지 미션인데 식물인간인데 지옥 앞이 되라니까요. 쥐어 쥐하는 자는 천국이 가는 법이 아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앞에 가니까 이야, 아찔해요. 아, 이 천국은 낙타가 밟고는 힘들더만. 살 죽진 않았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마비됐지만 그대 상태였어요. 근데 움직이질 않아요. 말도 안 나오고 귀만 들려요. 눈도 안 보이고. 그게 10개월 있을 때 저는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치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후반전에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병신 만들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을 해요.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320개 세워진다는 것 자체보다도 다른 성경을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저를 얼마나 안 키웠는지. 교회가 없다고 그래요. 저렇게 분명히 있는데도.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하나 세워놓고 사진 많이 찍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안티가 오면 저는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안티가 없으면 불안해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시기 질투를 받아야 돼요. 저 사람 진짜 미쳤다, 전도원이라고 이런. 그때 힘이 생기고 필요한 것들은 다 해줘요. 기도만 하면. 저 사례비 지금 15년 전에 끊어졌어요. 그나마 300불씩 오던 거 남설비전께서 우리 목사님 듣겠다 또. 저기 이빨 빠지지 와요. 6개월밖에 안 와요. 근데 그 돈도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왜 안 보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아, 하나님 일만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 보내줘요. 까마귀도 보내주고, 예? 천사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부름받은 선교사죠. 여기 목사님들 보시니까 나도 가끔 유튜브 보는데 오직 말씀사에게 얼마나 유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도 되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필요한 것 다 주실 거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우주만만 다 하나님 것이에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사용할 권리는 있어요. 믿는 자들이 그게 따라요. 표적이나 그 재산이나 재정이나 건강이나 이것이 더 좋지. 아프다 해서 의사한테 가서 보면 조금 고치다가 나쁜 의사들은 자기 병원에 돈 벌어주기 위해서 없는 병 만들고.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위생병이었어요. 군대 생활할 때. 그리고 제 베트남에만 병원이 16개예요. 병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웠냐. 제가 비자가 참 공상 없거나 어려워요. 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 할 때 비자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그냥 무비자, 저기 관광비자 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또 나오고. 근데 저는 그것도 베트남에서 감옥에 끌려다니면서 핍박을 받는 거죠. 16번 갔지만 감옥에는 1년에 사역하다가 이렇게 베트남 교회에서 베트남을 설교하고 딱 내면 요즘에는 저기 경찰이 들어가 있어요. 다 교인처럼. 사진 다 찍어놓고 설교 내려, 축도 내려면 미스터 창 잘 걸려서 수갑 쳐요. 근데 저는 기쁘거든요. 야, 하나님 또 무슨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세상에서 살 때는 경찰이다 겁나죠. 베트남 꼬관이 얼마나 무서운데 옷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그거 보면은 기분 나빠요. 그래서 딱 수갑 채면은 아이쿠야 오늘 또 할 일 어떡하냐 내일 저녁에 또 약속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이 근심 걱정이 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있잖아요. 이사야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병이 걸리면 아 약 병원에 가자 약국 가자 아니에요. 여기 다 있는데 우선순위가 이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우선순위 하게 되면은 만사형통에 대해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나 그런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자기의 영을 바꾸는 것, 그런 세상의 혼에 앞서 있고 영이 뒤따라가던 것을 바꿔놓는 것이 거듭나는 거죠. 거듭난 자는 불안이 없죠. 불안도 없고 불안도 없고 아무리 어려운 것이 오게 되면 더 기뻐요. 이 어려운 고난을 뚫고 나가면 저 끝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터널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터널은 고난은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안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을 보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여기 좀 쉬었다 갈까 여기 갈까 더 힘들어요.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1대1로 할 수 있어요. 말씀 놓고. 예. 여러분 새끼 밥은 식사잖아요. 육의 음식은. 저는 밥보다도 이걸 꼭 세 끼를 먹어요. 그리고 일용해요. 그러나 이것이 다음 날에도 다른 말씀으로 와요. 이렇게 믿음을 좀 바꿔나가는 것이 영적으로 권세가 권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찰을 이렇게 바라보면 보통 때는 아 기분 나빠. 나도 순간적으로 딱 수갑 챌 때는 아이고 이것도 고생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냥 혼이 주는 거예요. 그걸 영분별을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러냐 세상은 똑같은 사람이냐.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기분 나쁜 딴 거 아니야. 내일 아침 약속을 어떡하지 또 모레 또 어떡하지 나도 처자식을 데리고 왔으면 아이고 우리 집사님 걱정하겠네 이런 것들이 막 산이 지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탁 십자가를 보셔요. 십자가를 왜 있어요 저게. 항상 집에도 있고 목걸이 달고 다니잖아요. 그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리신 곳,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딱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떠올라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짓.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잡아가 십자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이 뭐예요?
두나미스 힐러. 왜 두나미스라고 했냐면 다이나마이트 같이 폭발력 있는 힘. 그 해석은 그렇게 돼요. 은혜로 하면 능력은 능을 능자 심력자예요. 약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되는 거니까 맘먹기 달려있고 믿기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아까 람바는 자, 잡아당겨서 내 것을 만들면 영접하는 자, 그 믿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는 권세가 와요. 권세는 힘이에요, 힘. 아까 얘기했던 두나미스 똑같은 얘기예요, 능력하고. 권세, 하나님의 자에 있는 권세를 줬으니 이거 참 말씀 하나하나가 엄청 오묘해요. 그렇게 깊이 깨달을 때까지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보니 설교만 듣고 가버리니까 그렇지 고난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야 되고 믿음 생활에서 고난이 있어야 되고 저는 베트남 땅에서 하나님 뭐든지 프로젝트 하나 만들면은 저를 끌어다 고난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요. 아, 하나님 또 큰 거 주겠구나. 크게 당하면은 큰 걸 주고 작게 되면 작게 줘요. 그 비관한 예로 이번에 제주도 신학교를 세웠는데 아까 저는 베트남 신학교 그림은 제주도 신학교인데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1년 2년 6개월 못 들어갔잖아요. 베트남 제주도 가서 베트남 가려 돌아다니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거의 9천 명이나 있어요. 그 제주도는 청정지로 세계 무비자로 30일 81개 국가가 있어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9천 명이 땅을 알고 아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무슨 어려운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아 소리 나죠 손발이. 하나님이 나를 베트남 안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다가 신학교 세우면 이 아이들이 북쪽에서 온 게 80%예요. 제가 베트남 남쪽에만 교회를 세웠고요. 북쪽에는 못 세워요. 왜? 13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 이들 3년만 가르치면은 북쪽 자기 집으로 보내서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 세워줘요. 맘먹은들. 제가 어저께 아까 올라왔어요. 아까. 제가 21일 날 와가지고 PC앨범에서 서부 여기 일산 서부보건소에서 하고 음성 나와서 12시까지 자가관리 그 다음에 주일 아침에 7시로 대구 가서 설교 하루 종일 하고 그 다음날 우리 성기 보면 갖고 올라와서 제주도 바로 가서 저 리모델링 다 잘해놨더라고 이쁘게 해놨더라고 제가 갈 때 시켜놓고 갔는데 그래서 그거 이제 돈 주고 이제 신학생 모집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 다오 목사라고 제 키운 아이들 여기 12명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 서울대 미대 시험 볼 때 우연히 집에 안 가던 사람이 무슨 필요한 게 있어서 그걸 가지러 가서 문을 뜯었는데 집사람이 보면 눈 안 열었을까 봐 이렇게 숨어가죠. 그 카메라 숨어가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래서 배달 왔어요. 근데 문을 열는데 확 못 닫게 열고 나야 안녕? 그랬더니 아이고 근데 여보 때 맞춰 왔네. 갑자기 반가워해요. 맨날 뭐라 하거든. 그래서 아 왜? 그랬더니 얘가 지금 서울대 미대 시험 본데 근데 당신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왔어? 나 귀신 아니야. 전 석인 선교사지. 지도 좀 해야 돼. 뭐 지방에서 학교에서 입학했다 병 고쳤다 막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응? 당신 애가 지금 영동고등학교 다니거든요. 꼴찌서 몇 개 된대요. 그래서 이게 서울대 미대 못 간다는 거야. 레슨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날 당신 왔으니까 응? 얘가 기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몇 년 만에 보니까 반갑고 많이 컸더라고. 그래서 끌어안고 야, 너 참 많이 컸다. 이게 야, 시간 없어요 지금. 여보 시간 없어. 빨리 지금 빨리 택시 타고 해야 돼. 어제 레슨도 안 받고 애가 밤새 벌벌 떨었다 그래요. 붙들고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 10원도 보내준 일 없고 그저 기도만 했는데 큰 놈 벌써 서울대 다니고 있고 이놈도 서울대 미대 들어간다는데 그 서울대 미대 나와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입은 내 게 아니에요. 입은. 지금도 제 설교를 여기 준비했잖아요. 이게 안 돼. 이게 지금 안 돼. 응?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집사님 엄마 아멘 합니다. 이놈 미쳤냐고 여기 확 밀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 뭐, 아니, 당신 성교사 맞아? 이 사람 또라이네, 또라이. 열대쯤만 가 있더만. 얘는 이제 뭐하고 있으니까, 야, 빨리 또 택시 타고 가. 안 되겠다. 니네 아버지 열대쯤만 가서 또라이 됐어, 지금. 잊어버리고, 시험 잘 봐라. 데리고 내려가더라고요. 아이고, 이러니 내 집에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서 있었더니 애 택시 대 보내고, 훈이 아빠 얘기 좀 합시다. 세상에 당신 목사 맞아요?
이 세상 천지 어떻게 아들한테 시험 보러 왔는데 떨어지는데 어이가 없네. 막 또 별소리 다요. 아이고 난 울산에 지금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돼. 집에 가서 뭐 가지러 갔다 갔지도 못하고 그냥 내려가는 거 들어요. 주위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안 타면 막 말을 많이 듣잖아요. 막 그래서 그냥 층층 내려가는데 밑에다 대고 막 별 얘기하는데 아하 소크라테스 부인 저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뒤에 논현동 뒤에 가서 아 청계산 기도나 가야겠다. 하룻밤 잘라면 내일부터 울산과 집행하는데 청계산 기도내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와요. 살살살.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야 우산도 없고 빨리 버스가 와야 타지 택시 탈까 그러다가 하늘 음성을 들었어요. 요나야 작은 미소 아주 좋은데 굉장히 강해. 나도 그 땅에 있을 때 머물 데가 없었다. 집도 없고. 와, 그 소리 들으면 하나님 음성 들으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 히브리서 사장님들 다 알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고 어떤 성경 운동력 있고 그 어느 날생 검보다도 날쌔요. 강해요. 하나님 말씀이 수술돼요. 말씀으로.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반야할 중학교 목사가 한 2주 전 36번 사모님 전화 왔어요. 제가 베트남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하고 새벽에 전화를 못 받았으니까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뇌종양 암 수술을 받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 와서 설교해달라고 내가 오던 날 바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만 여러분 자신도 말씀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100% 받아들이면 우리가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이건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살아서 아까 활력 있고 관절과 골수와 심령과 영과 혼을 쪼갠다고 그러죠. 성령 수술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미국에 가보시면 돈은 이민 20대 30대 이민 가가지고 죽도록 접시 닦기 세탁소 뭐 신문들 해가지고 좀 살만하면 다 그게 걸려요. 암이 걸리고 식물인간이 되고 거의 그래요.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미국과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집회하고 목사님이 어디 기도로 가자고 신방 가면은 집은 막 벤스가 몇 대 있고 그리고 들어가면은 앞에는 수영장이 있어요. 영화에서 나올 만한 저택들 가지고 살아요. 한국 사람 잘 살아요. 얼마나 고생 많이 해서 돈을 벌었는지. 그런데 벌어봐야 무슨 돈이 많이 있어 뭐예요. 아, 장로님, 장로님 부르고 들어가면 어디서 대답은 해요. 예, 여기 있어요. 가보면 못 쓰고 있어, 몸을. 나처럼 고만 상태 비슷하게. 중풍에다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어야 뭐예요. 나이는 만약 60, 70 되는데. 의사가 못 고쳐 미국 병원에서 하나님이 고치셔요. 그것을 위해서 저도 죽음에 들어가 있어봤고 수없이 고난을 받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 곧 축복이라 이렇게 나올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러잖아요.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참여하라. 내 고난을 받아라. 이번에도 제가 26일에 쓰러졌을 때 과로로 그때 안 쓰러졌으면 죽었어요. 병원에 처음으로 끌려갔는데 의사가 놀래가지고 조금만 늦으면 객사 오는 거래 이 병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기 뽑아냈는데 구름을 뽑아냈는데 그때도 하나님 그걸 알게 했지만 사실은 그 전주 예수 병원에 가서 나중에 살고 다녔어요. 살고 환자병 있고 야 하나님께 여기 와서도 쓰는 거야. 제가 처음에 갈 땐 내 이름을 주민등록 해서니까 장주석의 본명이 요나는 제가 코마 상태 때 하나님께서 요나야 오 나 요나 아닌데 제가 10개월 됐을 때요 일어나라. 내가 어떻게 일어나? 음성 들어요 주님이. 내 모든 것이 혼이 죽어 있을 때 영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금식한다 그러죠? 진짜 해야 돼 진짜. 어제 목사님이 내가 감림산 기도원에 갔는데 옆에서 겨우 일주일 금식하면서 난 20일 하고 있는데 무슨 막 죽도 갖다 놓고 김치국도 갖다 놓고 시계 놓더만 김 목사 5분 전 5분 전 또 이쪽 목사는 3분 전 숟가락 들고 땡 얻으면 그거 먹다가 체벌에서 하나 아니 참았으면 내일까지 참아도 되고 아침 먹지 그 시간은 그런 건 잘 지켜. 그러니까 그런 게 내 목사에서 미안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수해요. 그리고 1대1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주세요. 우리 사모님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계시는데도 엄청 말씀 사모하시는데 제가 유튜브에 지금 1320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원래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면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사회 가면서 저는 어김없이 저 혼자 일대일로 하나님께서 셋이 되면 이렇게 한 9페이지를 줘요. 그날 그러면 저는 이걸 그날 다 취하고 쓰레기로 내버려요. 일회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것도 지금 음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김치찌개라고 그래요. 오늘 안 먹으면 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날 다 먹고 버려야 돼요. 저도 그래요. 말씀. 이건 영의 양식은 더 그래요.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또 내일은 새롭게 말씀이 와요. 그러니까 재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신선한, 신비하고 신성한 말씀이 들어와야 유기병이 고쳐져요. 안타깝지만 저 지금 고쳐지고 있는 중이에요. 병원에서 100일이 있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70kg 몸무게 가지고 살던 내가 48kg인데 걷질 못하겠더라고요. 해골이래요. 지금 여기 아직 안 나왔는데 해골이고. 그래서 제가 보호자도 원래 없지만 간병인도 그렇게 막 제주도 신학교에서 또 나는 선교사들이 우리 내 밑에 있는 선교사 막 울고 실종 신고하고 이단한테 붙들려 갔습니까 하고 계속 문자 들어와도 연락 안 했어. 왜 안 했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사람이 와 있어 봐요. 뭐 여기서 부축도 해주고 어느 선교사님 얼마나 힘드시니까 위로를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잘하는 게 철저하게 저는 그렇게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면 내 집도 어딘지 모르잖아요 지금. 찾아가면 가겠죠. 뭐 지도 물어보고 전화해보면 집사람도 원하지 않고 내 성기 방해 안 하려고 그래서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마 지금 집사람이 길에서 만나도 당신 누구의 헐까요 지금.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많은 선교사를 안티하죠. 가정을 버린 주제에 무슨 선교냐. 그럼 그들이 잘하고 있나요?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 자신도 혼자 산으로 가요. 다 가족 버리고 그리고 제자들 데려갈 때도 나를 따라온 자신은 그냥 십자를 짊어지고 배도 놓고 직업이죠. 그물도 놓고 본토 앞에 진짜 버리는 아브라함처럼 열두 제자 그렇게 들어가요 산에서. 그리고 3개월 3년 동안을 그렇게 훈련받잖아요. 하나님 일하잖아요. 그 나와서도 그렇게 열두에 살고하잖아요. 하나 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샘플로 만드신 것이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저도 또 그렇게 안 돼요. 집에 갈래도 하나님 꼭 막아버려요. 2년 6개월 동안 여기 일산에 있으면서 막 지표로 다니지만 우리 집이 어딘지도 몰라요. 갈 수도 없고. 그나마 또 그 오피스텔이 불나가지고 10층에서 뛰어내린다고 유리창 깨다 떨어져 그때 이 목 다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치게 하느냐. 그대 큰 보너스가 아니에요. 육적인 건 이건 썩는 거예요. 앞으로 별거 아니야. 이거 건강해봐야. 저도 연대 다닐 때 아이스하키 선수했어요. 그럼 비웃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지만 옛날에 튼튼했다고요. 근데 그 튼튼했을 때 뭐했냐.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살았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고통스러우면 지금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치유가 돼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기도할 때. 그래서 여기서 기도도 일어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할 땐 돈도 하나님 거잖아요. 미국을 보내요. 지표를. 1년에 한 4번. 봄, 여름 지표. 베트남 바쁘니까 많이 갈 수도 없어요. 그럼 거기 가면 그 중풍병자 일어나고 안진병 일어나고 그러면 생각지 않은 돈을 줘요. 그거 그대로 가져가요. 저 한 번도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들어가서 보통 5만 불, 6만 불 가져가는데 한 번도 걸린 일이 없어요. 우리 이르성 교사가 우리 간사로 있는데 여기 왔는지 모르겠네. 이르성 교사가 내가 5만 불을 가방에 넣고 그냥 내요. 보통 믿음으로 넣는 거예요. 아이고 걸린다 그러면 걸려요. 용케. 걸린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이 역사가 더 강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왜 사단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내 믿음으로 제가 이거 넣습니다. 이거 제가 내 돈도 아니고 하나님 건데 베트남에 병원 질 겁니다. 그거 집어넣으면 걸리는 일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의심하고 조바조마하고 벌벌벌 떨고 우리 이루 씨 내가 지금 집어넣는데 가방 옆에 떨어. 그 자기 다른 데로 집어넣는 거야. 또 자기 떨어져서 자기도 걸릴까 봐. 그래서 가지고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성민 안 걸리냐? 나 한 번도 걸린 일 없다. 죄송합니다. 어저께 제주도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3시간 반 신학교에서 막 손들고 하는데 우리 취한 목사하고 하는데
제가 비자 때문에 비자 캔슬돼가지고 베트남에 들어간 건 투자 비자들만 들어와요. 베트남에 관광 비자하고 베트남이 코로나 때문에 16년 뒤로 가버렸어요. 한국 사람이 다 나오는 바람에 한국이 엄청 많이 한국 사람이 풀면 완전 한국 도시에서 호치민에 그리고 삼성이나 LG나 이 회사들이 나가면 베트남 망해요. 사실은 근데 삼성을 또 내보내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막 코로나는 코리아에서 생겼다나 이런 유언비어가 불어가지고 그래서 삼성을 막 미토피토 할 때 이재용 부회장이 인도네시아로 옮긴다 할 때 막 국무총리가 비일고 사과해서 지금 붙어있는데 그렇게 한국이 영향력이 있어요. 베트남 땅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이루성 교사가 이제 이거 절대 걸리지 않는다 하나님 믿고 집어넣어봐 이것도 시험이니까 여러분 대학교 고등학교 아니 대학교 들어갈 때 취직할 때 시험 보잖아요. 시험 우리가 계속 고난이 오는 게 시험이에요. 천국에 가기 위한 시험. 거기서 말씀을 해답을 내야 돼요. 출제 문제는 해답이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해답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출제자들 보면 세상 그 출제자 시험 보는 사람들 시험관도 해답을 놓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해답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문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면 돼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렇게 나왔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게 뭐냐면 땅이 육이에요. 흙, 혼 이거. 흙. 여기서 풀면 안 돼요. 영에서 풀어야 돼요. 말씀은. 우리 영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혼을 풀어나가려면 영이 통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네. 이 말씀은 이게 정말 이 말씀에서 모든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 만물 이걸 취하고 이것을 100% 믿으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다 와요. 세상 사람은 직장에 가서 일하고 사업하고 가게 차려야 돈을 벌잖아요. 전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아 베트남에 또 병원 하나 세우겠다 비자 때문에 그러면 돈을 보내와요. 돈이 하나님 거예요. 누굴 통해서 와요. 알지도 못한 사람. 저 토론토에 오정희 집사라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이번에도 5만 불 왔어요. 근데 유튜브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토론토가 아주 소돔성 같다고 그래요. 지금. 뿐만 아닙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미국 집회를 하나님께서 20일간 단식하고 나오니까 미국을 가라 갔는데요. 워싱턴 오하이주를 갔어요. 신시내티에 거기서 집회하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필라델피아 네 군데 근데 거기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뉴욕에 가서 플리싱에 가서 왜 안 간 교회가 없는데 피침역에 가서 집회하는데 아유 막 성경책이 날라오고 막 나가라 그러고 음모설이라 그러고 제가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보여주신 대로 이 코로나는 세 번째 재앙이고 팬데믹 그것은 내년 3월 달에 가면 사라질 거다. 그 대신에 앞으로 네 번째가 이제 피부병이 온다 그랬거든요. 지금 왔잖아요. 드창 작년 8월 얘기인데 근데 지금 워싱턴에서 또 막 초청이 오는데 그때 뉴욕에 가서 그 망신을 당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는 남자 여자 화장실도 합쳐졌어요. 그래서 남녀라는 얘기만 해도 걸려요. 제가 화장실 갔는데 여자들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목사님한테 아니 여기 왜 여자들 들어와 그랬대. 밖에 나와서 그 누가 들고 듣고 고발하면 걸린대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리고 목욕탕도 여자 남자 같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다 떼어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미국이 지금 그렇게 얻어맞고 있어요. 그러면 LA 쪽 시애틀 좀 더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이러잖아요. 이게 오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어요. 분명히 재림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 팬데믹이나 이 재앙이 오면은 벌써 영주로 깨어서 아 마지막 때이구나. 주님은 원래 이건 뭐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감동이에요. 2000년만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주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 계산해보면 2000년 정도만 우리에게 주고 떠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시 올 땐 모든 열방이 내 이름을 알 때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트남을 제가 30년 들어가서 하이틴 특지에서 예수를 믿으라니까 몰라 예수. 저는 69년대 십자성부대 군인으로 25살 때 갔었어요. 전쟁터에 갔을 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올람. 우리는 보릿고개였어요. 거기는 뭐 복수방에 다니고 아주 호화스러웠어요. 칼라트리브가 있고. 제가 25살 때. 그런 나라가
이제는 6.25 전투에 갔던 군인이었는데 육군.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 군인으로 갔더니 10년 전에, 아니죠, 30년 전에 교회는 다 폐쇄되고 불태우고 없고 완전히 거지들만 살았어요. 북쪽이 통행했잖아요, 올맹이.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시장 체제 다 없애버렸어요, 말살.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거지들이 떼어져 있고 아침 6시, 낮 12시, 저녁 6시 사이렌 부르면 배급 타러 가요. 그게 싫어가지고 아이들은 호텔에서 외국인이 가끔 오면, 그때 우리가 숙교도 안 됐을 텐데, 제가 3일 만에 나가는데 방콕서 배를 저 비행기 타고 왔는데 친족 방문 허가처럼 접촉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밖에 나가요. 여행 허가서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 처음에.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그 법은 살아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에 가면은 제일 먼저 선교사는 그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종족 이것을 배워야 돼요. 신앙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신앙만 해서 목회하면 되겠지만 타 문화권에 가서는 그 문화를 다 배워야 돼요. 법이 어떻고, 그건 6호 담당자예요, 베트남은. 북한은 10호 담당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6가정이 하나 감시가정이에요. 그 부부가 서로 사상을 점검하는 표가 있어요. 초창기에. 그 살아있지만 경제, 도이무세신정책 너무 못사니까 경제개방정책을 만들었죠, 94년대.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와라, 한국으로 들어와라 해서 경제만은 허용하는데 아직도 그들 사상은 변질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걸 바꾸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예수님 사람 지금 48명인데 이걸 3년 전 숫자인데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가만히 앉아있어도. 내 제자들, 예수님 사는 사람들이 아주 열정이 뜨고 있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는 복음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자체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선교사는. 우리나라도 돌이켜보면 언더우든 앞에서는 칼, 구출라프 같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미국을 버리고 이 우리나라 그 전 못 사는 나라에 와서 그들이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제가 왜 얘기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약속을 했어요. 모든 열방이 내 이름을 알 때 오시겠다. 그런데 지금 베트남이 처음 삼성 갔을 때 예수님께 그게 삼성사건. 아, 기가 막히더라고. 그 밖에 호텔에서 나오니까 완달라. 거지들 아이들이 아니 우퉁만 저기 벗은 애도 있지만 밑에를 안 벗고 걔들이 뺑돌 있어, 한 20명이. 외국인만 나오면 헬로우 완달라 완달라. 입이 안 움직여요. 며칠 굶었는지. 눈은 땡그라 쌍꺼풀이었는데 눈썹이 움직이는 게 힘들고 파리들이 안 됐고. 그게 지금 저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지금도 생각나요. 딱 식사하려고 앉으면 걔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제가 죄를 지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아이한테 완달라는 아이한테 식당에 가서 바켓 지팡을 갖다 줬어요. 반미라고 그러는데 노 근데 이 힘이 없어요. 노 완달라 완달라 세상에 이게 웬일이냐고 끌어안고 기도해 주다가 수갑 챙겨게 첫 번째 감옥이에요. 90년대. 그런데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나도 가족이 갔으면 집사람 걱정되고 애들 걱정돼서 그런 거 못해요, 사실은. 감옥에 가면 여간비도 안 들고 밥도 공짜로 나오고. 그래서 혼자 가는 거예요. 지난 목사님이 간증하시던데 전대도 매지 말라. 1200불 가져갔어요. 왜? 돈이 좀 필요하니까. 두 벌도 가져가면 두 벌 빨아 입으려고. 그다음에 집행입장도 못 주고 신발. 집행이만 내가 안 짓고 갔죠. 신발 신고 갔어요. 이게 걸려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죄송해서 관을 만들고 거기서 몸부림 치는 건데 그게 선교예요. 말씀대로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 몸부림 치면서 부르짖는 게 그게 고난이고 그게 능력이 오는 길이에요. 비관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메콩강이나 그 메콩강 유명하죠. 그 깐터 쪽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병원이 16군데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6개 있었어요. 그 빈농성 깐터성에 그 쪽꼭지점에 병원을 세웠는데 거기 의사들은 이제 채용해서 쓰죠. 제가 원장이죠. 그런데 그들이 못 고치는 병은 제가 고쳐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나보고 진짜 의사라고 그래요. 자기들. 내과 의사는 내과, 치과에서 이빨만 고치잖아요. 저는 이거 뭐 손이 이상해. 내 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막 옹짱 진짜 의사를 박씨라는데 진짜 의사라고. 청진기 대고는 해요. 왜? 공산국가라 그냥 기도하는 게 걸리니까 청진기 대고 머리 대고 기도하면서 이제 소화제도 주고 흡충약도 주고 그럼 그들이 주는 걸 보름걸 주면은
어떤 사람 다 먹고 와요. 또 더 달래요. 왜 그냥 한꺼번에 다 먹을 때 빨리 날라고. 그렇게 참 어수선했던 그 나라에 제가 다니면서 의료사학을 하면서 믿는 자들이 생기면 교회를 세워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 돈 보내니까 그냥 있는 걸 다 써야 돼요. 내가 하나님 돈 주세요 보세요. 네 주머니에 있다 그러죠. 내 돈이 다 떨어지 하나님 줘요. 숨겨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다 써야지. 그럼 계속 와요. 이게 이 진짜예요. 성경에서 있잖아. 내 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 서기장이 그 깐터성에 각 성마다 도지사죠. 나를 굉장히 핍박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밤에 12시에 이제 세문안교회 의료팀 들어가죠. 의료사학을 하고 밤에 저녁에 꼭 아침에 예배를 제가 인도해요. 누가 오든지 간에. 그래서 다 방해가 잘하고 하고 난 빨래 해야 되니 빨래. 옷 한 벌 입고 갔으니까 지방에 그 빨아서 널어놔야 돼요. 그런데 그는 선풍기 하나 돌아가요. 가운데 옛날 시골 여관이. 그 다음에 의사들 다 같이 하죠. 그 다음 침대가 하나 있는데 그 침대가 매트리스가 스펀지로 되어 있어요. 누가 파갔는지 시틀 까내냐 풍석풍석 푹푹푹푹 빠져요. 에이, 난 잠을 내가 자겠느냐. 나무 관심 사는 사람인데 그냥 의자 앉아서 기도 자고 빨래 빨아놓고 빨리 말라고 내일 아침 입어야 되니까. 선풍기에다 날개 줄 달아가지고 매달아놓으면요. 스위치 딱 눌러놓고 있으면 참 멋있어요, 이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부르고 있으면요. 그 찬양의 음이, 응? 천국으로 화르다. 궁궐이나 대궐이나 그 가사 보세요. 그지가 왜 행복한 줄 아세요? 그지 부자지 간에, 어디로 갔대? 아침에 다리 밑에 자고. 야, 너는 어느 쪽으로 갈래? 오늘 내 동쪽으로 갈래? 그럼 난 서쪽 갈게. 이따 저녁에 만나자. 근데 아들이 더 많은 걸 얻어왔대. 더 맛있는 거. 너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거냐? 아빠, 나 결혼식 직장에 갔다 왔어. 그래서 이제 둘이 나눠 먹고 있는데, 저녁에. 그 다리 위로 소방차가 지나가는 거야. 앵앵 하고. 얘가 다 먹고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서 얼마 떨어진 곳에 부잣집이 불이 나고 있는 거야. 저 집 큰일 났다. 이제 재산 다 불탄다. 내려와서, 아버지, 저 집 불났어요. 다 끝났네요. 끝장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이 없어 좋다. 그러니까 그게 다 네 예비 덕이다 그러더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덕으로 살아야 돼요. 모든 걸 주라. 그러면 차고 넘치게 부어 흔들어주라. 가지고 있다가 오늘 죽으면 다 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거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명도. 내가 입고 있는 옷도 하나님이 허락하시 입은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아프고 나니까 70kg가 48kg니까 안 맞아 옷이 전부 다 이게 두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입고 간 게. 그래서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장주성이라고 해서 그들이 나 그냥 아버님하고 지금 불렀는데 간호사에서 거기에 순 간호사가 한 일주일 전에 휴가 갔다 온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회진 올 때 의사를 딱 어머나 이게 누구야? 장주성 선생 그러더라고. 난 모른 척 나 못 들은 척 그냥 이게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있었더니 아니 성교사님이세요? 그동안 아니라고 했어요. 난 장주성입니다. 들어가서 전화기를 찾으러 와가지고 유튜브. 이번에 성교사님 말씀 듣고 집회도 참석했던 사람이요. 동명이인이겠죠. 저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결국엔 찾아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원장한테 얘기하고 원무관한테 얘기하죠. 원장 원무이 또 오는 거야. 그래서 신문이 드러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목사예요. 성교사.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분이 오셨다고 막 대우가 달라. 성교관으로 옮겨주는 거야. 그 다음에 밥도 배가 나와 좋은 걸로. 근데 먹을 수가 있나. 그러다가 이제 특별 대우를 받았는데 또 병원비도 40% 깎아줬어요. 선교사라고. 근데 그러다가 선교팀장, 뭐 해외 선교팀장, 국내 선교팀장이 간호사에 찾아와가지고 꽃다발도 아주 무슨 이런 악기 동그란 거 불고 오는데 보니까 내 생일이야, 그날이. 난 생일 없는 사람이에요, 소년. 생일 없는 선교사예요. 생일이 왜 어머니한테 기쁘게 해야지 내가 기쁨을 받아요. 어머니 나는 아직 힘들었는데. 어머니도 친엄마가 아니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베트남 땅에서 선교사를 생일을 찾아먹다 보니까 한 20명 데리고 사는데 베트남 아이들 그들 가르치고 사는데 그들 생일 찾아주려면 싸움이 붙어요. 하나 빼먹음. 그래서 다 통일해서 크리스마스 때 생일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막 그 꽃다발 가지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식물인간이 두 명이 있다고 그래 병원에. 그래서 병원에서 못 고치는 사람은 아예 여기다 밥 내어가지고 먹을 거 내어주면서 그냥 조용히 있대요. 그 사람 죽을 때가 기다린대요. 병원에. 근데 한 사람은 들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가 41살 박성이에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내 며느리 살려줘서 막 병원 떠나갔네요. 나는 선교가 안 왔으니까 못 듣죠. 성직자들 입원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전주 예수병원. 그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고래고래 여기가 예수병원 이름이 예수병원인데 응? 예수님이 어디 계셔 빨리 좀 고쳐줘. 그래가지고 저희 병실에서 저희 병원에서 그냥 저 사람들 못 살겠다고 막 사람들이 항의가 드는데요. 그러다가 이 수관에서 천파천 성교사 식물인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인간 많이 일으키는데 기도 좀 한 번 해줄래? 아유 원장한테 이거 병원 질서가 안 되는데 내가 환자인데 나도 그랬더니 아니 다 얘기했다는 거야. 원장한테 허락했다. 그래서 가서 기도했는데 그 살아났어요. 그가 맞춰준 옷이 이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제 양복은 커서 못 입어요. 바지도 두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 원목들이 알고 내 신문 알고 목사님 설교면 그 병원에 보니까 매주 얼마다 예배 드리는데 방송으로. 주일날은 한 40명 참석 직원들하고. 제가 세브란스 병원도 잘 알지만 그 전주 예수병원요 90%가 다 크리스천이에요. 직원이나 간호사가. 옆 세브란스 반이 다 타인이에요.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그 막 성경 말씀이 다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목이 설교해달라는데 환자부 입과 설교했어요, 한 번은. 근데 주일날은 안 되겠더라고. 양복을 끄집어 했더니 여기를 몇 번 접어야 저기 잠그지. 헐렁헐렁해요, 막. 그것을 그 권사님이 이제 자기 딸 고치니까 자기 아들이 소 비육수를 300마리 키우고 있대, 익산에서. 우린 돈이 없으니까 소 한 마리를 준대. 아, 나 소 필요 없다. 거저받은 거지. 난 거저는 거지. 하나님 다 보상해준다. 염려지 말더니. 아니, 그래도 너무 감사해서 소 한 마리 들 때 팔아서 쓰세요. 아, 그 소, 나 소 팔지, 파는데도 모른다고. 제가 퇴원 10일 앞둬놓고 원목들이 교대로 와서 저 음식 잘 먹어야 된다고. 이게 이제. 그래서 전주 시내가 먹거리가 좋더라. 처음 가봤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음식 먹는데 이 권사님 따라 나온 거야. 소 하나 팔아가지고. 옷이 안 맞으니까 양복 두 벌 해주겠다고. 이제 BC백화점에, EC백화점에 가니까 양복 재면은 허리 맞는 거 맞으면 바지만 자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곤색하고 까만색하고. 그래서 옷도 입었어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뒤부터 이제 여기저기서 아픈 사람이 내 병실 뜯는 거. 그 사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또 안수기도 다는데 제가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살아 그랬잖아요. 병 들었다고 누워서 아이고 아이고 맨날 아이고 아이고 해요. 아이고 해요. 마지막에 아 하나님 날 병들게 한 이유가 있다. 과부가 갑옷신 병아처럼 내가 병 들었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병 든 사람을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거 이렇게 깨닫는 것이 말씀이에요. 아프다고 해서 맨날 아프다고 해봐. 그대로 빠져요. 그대로 가져가. 아팠을 때는 내가 왜 아픈가. 내가 이 병이 걸린 것은 이 병 걸린 사람을 과부가 갑옷신 병 알듯이 깨달았는구나. 이게 구원받은 자는 거듭나니 이렇게 박혀져요. 그 안에서 말씀이 나를 통치하니까. 세상에 살아봐요. 구구단을 배웠으면 구구단을 사용하잖아요. 2, 3, 5, 6, 2, 4, 8 열심히 사용하잖아요. 의사가 되면 의학을 공부해야 되고 판검사가 변호사가 되면 법학을 하잖아요.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권능을 얻게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가면 그 빈농성이나 칸터에서 나를 잡으러 다니던 공산당 서기장이 있어요. 도지사죠. 요즘 같으면. 그들이 당신이 높아요. 옛날 베트콩 출신들이고.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하여튼. 그래서 몇 번씩 붙들려서 조사도 받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이제 다 자고 의사들 세면한끼 전 빨래 두 개 했으니 돌아가고 그 밑에 내 예언문 연출이고 찬양 한참 부르는데 막 문을 뜯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이나 어디가 숨어 있을 때 이건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야. 그죠? 용무가 있어서. 근데 이건 벌떡 일어나 놀래가지고 트림식 공 아니에요 경찰. 그 입구부로 내다봤더니 인민 위원장인데 그날은 혼자 왔어 이상하게. 꼭 경찰들 데리고 다니는데 나 잡으려고. 이거 또 왜 왔지? 그리고 옷은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지금 저기 돌아다녀 네 개가. 런닝 팬티 그다음에 바지 남방 네 개 입고 다니니까 열대쯤하니까. 죽을 말리지도 않았다고 지금. 이거 어떡하지? 근데 계속 뜯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끈이 이렇게 슬슬 묶여 있잖아요. 대문에 보면 호텔에. 요만큼 열고 숨어가지고 딸이 사고
왜 왔느냐 물어봤어요. 베트남 할 때 홍차 홍차 대충 열어달래. 경찰 없는 건데 뭐 급한 일 있나? 나 잡으러 온 것 같지 않네. 잠깐만. 이거 이렇게 옷도 없는데 열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트 침대에 깔리는 시트 있죠. 그래서 탁 둘러서 이제 여기까지 가리고 문을 열더니 막 쫓아 들어오자마자 막 내 아를 끌어안고 무릎을 꿇고 그래서 그냥 코는 내 배에 닿았어 지금. 엄청 이것 좀 해달래 이거. 아니 지금 의사들 다 잔다고 내일 아침에 도립병원 오라고 했더니 노노 이거 해달래. 나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맨날 이거 하거든. 사람이 살아나니까 이 공산당 서기장도 이거 해달라고 왔다는 거야. 이야 그때 여러분 기분이요. 옷은 없지만 그지가 행복한 얘기 아까 그 얘기에 빠졌는데 날아갈 것 같아요. 천국으로. 그 핍박하던 자가 무릎 꿇고 이거 해달라고 할 때 기도란 말 모르니까 아 하나님아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밤에도 사역을 시키는군요. 그래서 막 감동받으면서 이제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하라고 했어. 에멘 에멘 하더라고. 그래서 붙들고 손을 잡고 기는데 이쪽 손은 이걸 시트를 잡아야 돼. 자꾸 잡아당겨. 이게 자꾸 내려가요. 이렇게 잡고 아멘 이제 기도하니까 아멘 하면서 이게 잡아 이게 복귀 좀 이쪽으로 잡고 그걸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그걸 느껴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기도받고 감사로 나간 뒤에 야, 그 성령의 임재가요. 그 뒤에 잠이 안 와요. 막 아까 여러분 뜨겁게 찬양해 혼자 육갑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고 다니고 내 영혼이 은총님을 부르고 다니고 왜 이렇게 밤이 긴지 그날 여러분 첫사랑할 때 그 다음날 만나 그러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 여자 만나고 싶고 그 남자 만나고 싶어 그런 기분이에요. 하,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거야. 낫나 안 낫나 확인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밤이 긴지 그냥 찬양하다가 그분이 베트남 출근이 아침에 7시 반이에요. 그래서 그리 갔어요. 오토바이 타고.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으면 여기 얘기 안 하시오. 그렇게 그런 일을 통해서 더 영이 강해지고 더 믿음이 돈독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그날 말씀 들은 것을 그날 나가 사용하세요. 그것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듣고 이쪽 귀로 듣고 그때만 아멘하고 집에 가서 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뭐 싸우고 뭐고 밥 먹고 막 밥을 먹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아 내가 밥값을 내면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뜨거웠던 그 열정을 빨리 복음전에 쓰라는 얘기죠. 10%만 하루 24시간이면 2시간 40분만 복음 전화로 다녀요. 나는 평생을 하고 있지만 24시간 10%면 2시간 40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11절한 게 있어요. 시간도 10분을, 사역도 10분을만 쓰시면은, 여러분은 다른 일, 세상 일 하면서, 그럼 그 일이 탁월해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복음 전하면. 이와 같이 팬데믹, 코로나라는 거, 이런 거, 사스, 메르스, 두창, 앞으로 또 와요. 이런 거, 오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이 재앙을 보면서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게 떠올라야 되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해라 아멘 주소서 그렇게 하시면서 속히 오는데 왜 못 오고 계시냐. 이 세상에 모든 세상에 예수 이름을 알 때 오신다고 그랬는데 거의 다 알게 됐어요. 제가 간 게 40분의 창문지기예요. 40분의 10 창문지기 있죠. 40도 10도 사이에는 12 제자는 목회자죠. 사울이 세상 텐트메이커 하다가 주님 만나서 이방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아시아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환상을 보여주고 건너와서 돌아 가는 방향이 다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동쪽에서 시계발처럼 도는 것이 복음의 순환인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 네비기트 서영 저기 봐요. 에서 그래도 금방 잊어버렸네. 그 선교를 통해서 구라파가 복음화가 되고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이 복음화가 되고 미국 성결통 한국이 복음화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알아요. 예수 이름을 다 알아요. 안 믿는 건 그들이 문제이죠.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 때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다 왕성해졌을 때 주님이 재림이 와요. 그래서 베트남에 제가 30년 들어가서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 안 믿어도 교인은 320개 지금 48만 명 믿지만
안 믿어도 예수를 알아야지. 베트남 1억 2천만 명이. 제가 할 때 6,800인데 벌써 이렇게 6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도 알아야 되고, 정치도 알아야 되고, 경제도 알아야 되고, 토탈 매니지먼트, 토탈 QC라고 해요. 딕QC처럼, 통전적 성교라고 해요. 통전적 성교. 그 언어가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선교사 협의회, 선교사 교수들 모임에서 그게 한 7년 전에 나왔어요. 통전적이라고. 저는 그 언어가 없어가지고, 선교 언어가 없어가지고, 그냥 TQC, 제가 경영을 했기 때문에, 토탈 QC, 그 있죠. TQC 성교라고 그렇게 불러놨는데, 지금 통전적 성교.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구원 때문에. 자기가 직장에 다니든 장사를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변을 돌아보면 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그것을 안 하면 불순종해요. 어차피 이것은 이 세상에 한 번뿐인 인생이고, 난 두 번 살고 있지만,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인생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다 지내고 놓고 헛되고 헛된 거. 영생에 못 가면 어떻게 해요? 낙타 바늘이 구멍, 바늘 구멍 가면 힘든 곳이니.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코마 상태 때 올라락 내리락 해서 봤어요. 그래서, 야, 거기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사명이 일어난 건, 좀 누워있다가도 또 엉뚱히 일하다 보면 그게 떠올라 있었고,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러면 또 일하면 지치지 않고, 건강도 줘요. 이번에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의지만, 그때 쓰리지 않으면 저 죽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이거, 내가 병원을 안 가고 그러니까 병원 가게 해서 시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은혜고, 모든 게 단행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 나온 김에, 그 베트남에 많은 간증이 있지만, 지금 그 무당 얘기해 줄게요. 무당. 베트남 가니까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이 집 저 집 다 가보면 전부 무당들. 또 이상한 그런 종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사계 지역에 우리 병원이 있는 빈농성에 보면 사계성 가운데 병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사계성에 시골엔 병원이 없어요. 약도 못 먹고 옛날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는데, 제가 가끔 나가서 우리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은 하나님께 절 쓰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사역하다가 보니까 아파서 실려오는 사람은 그래도 오토바이 타고 오든지 실려오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그 야수 같은 입으로 그 개울가에다 세웠는데 비가 오면 떠내려 같은 그런 집이에요. 그 안에 살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야자수 잎사귀로 집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대나무나 걸어놓고 그게 옷장에 이거 걸어놓으면 돼요. 수건도 내가 갖다 주면 걸레인지 행주인지 얼굴을 시꾸리 다 닦아 하나 가지고. 우리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야, 그걸 보고 이들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하나 하고 이제 생각하다가 우리 의사들 3명 데리고 제가 배에다가 모터 하나 빌려 달고 이제 섬을 다니는 거예요. 섬을 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정말 중병 환자는 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대나무로 만든 침대 삐그덕은 데서 누워있고, 그 밑에는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완전 짐승들 사는 것 같아요. 참 눈뜨고 못 봐요. 그걸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는 거죠. 잘 살던 내 옛날이 부끄럽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기도해주고 안수하면서 기도해주면 일어나니까 그걸 계속 활용하면 은사가 계속 개발이 돼요. 그걸 하고 다니다가 이제 해가 질 때쯤 우리 의사들이 돌아가자고 해서 보트에 타고 한 군데만 가자. 이제 한쪽에 가니까 선앙당 같은 데가 있어요. 언덕 위에. 거기서 나무 밑에 하나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담요를 쌓아놨더라고요. 그 한 7, 8명이 거기서 서 있고 작두 굳어놓은 사람이죠. 작두. 우리는 요즘에 없을 거예요. 옛날에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두 개 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가지고 막 착착 치면서 막 뭐라고 주문하잖아요. 작두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걸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작두 굳어든 사람이 덩덩이 사바사바 호박대기 서른네 밤대추 꽃감대추 날만 세면 내 것이다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 통역 번역을 해보니까 막 춤추고 다니면서 칼을 쥔데 석양에 막 번쩍번쩍해요. 그러다 나를 발견한다. 오! 놀래가지고 나하고 이제 대적하는 건데, 야, 대머리 의사야. 내가 이제 의사인 줄 알아요. 병원 하니까. 대머리 의사야. 너 잘 만났다. 뭐, 위나무에 있어야 한다. 온순, 거기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옛날 베트남 말로 하면서 또 탕창 치면서 너는 오늘 내 밥이다.
넌 죽었다. 생각해봐요. 도망가야 돼. 무서워서. 자꾸 던지면 요거 찍힐 것 같아. 얼마 안 떨어졌는데, 이렇게 엉덩인데. 약상자 들고 뛰어내려다가 의사가 두 명이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옹창 가자고. 미스터창 빨리 돌아가죠. 이걸 돌았으면 잡두가 날아올 것 같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까만 개를 내리보내요. 너 한번 볼래? 어떻게 되는지? 개가, 까만 개가 아웃서 한 3m 앞에서 막 땅을 긁으면서 치솟대는데요. 개하고 비슷하게 닮았어, 그 사람도. 무당도. 둘이 형제간 같아. 근데 개가 새까만데 엄청 눈이 빨개가지고 내가 딴 데 한번 뛰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개만 노려보고 옆눈질 하면서 무당을 봤는데 무당은 더 신이 나서 댕댕댕 막 치고 다니면서 덩댕이 사바사바 후각댕이 서는데 꽃감대치도 이러고 돌아다니고 이 개는 막 등치가 송아지만 해요. 이게 막 지저대고 아 이거 내가 오늘 개밥이 되나? 여기 때문에 개 죽으면 하나? 이러면서 아니다. 십자가의 도. 이제 그 순간에 그렇게 나와야 되게. 아플 때 병원 가자 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 아플 때도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아하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아유 권사님이 와 아이고 아파 아파 병원 간다고 그러지 말고 이것을 바꾸세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아프지도 않은지 그건 통과하는 거예요. 아픔으로 시험을 안 해 하나님이 다른 걸로 시험하죠. 그렇게 해서 계속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대학교 가든지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보듯이 계속 시험을 통해서 영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 그래서 이제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약상자를 딱 놓고 손을 높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막 저 소리 안 들으려고 작두 소리 안 들으려고 막 눈 딱 감고 막 크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끝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죽으라 했으면 큰일 날 뻔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자빠지라 그랬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아 그러기 전에 이 사람이 너 개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깬 걸 이거 치면서 작두 치면서 개한테 저주를 내리더라고요. 너 죽으라. 내 앞에서 그렇게 식스러운 개가 그냥 쓰러져요. 그거 나보고 너 저렇게 들 거래. 야 너 저 개 죽음으로 왔나 여기?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더라. 막판에 몰리니까 나도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는데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그 작두 소리 안 듣고 더 크게 막 방언으로 맨 끝에 나자빠져 예수님을 나자빠졌더니 진짜 그 사람이 작두 놓고 넘어져가 뒹굴뒹굴해서 개 옆에 나란히 눕는 거야. 똑같이 닮았어. 놀래가 뒤를 돌아서서 막 배 타고 막 날 살려라고 도망왔다고. 그런 일들이 초기에 성교 기적이 일어나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들이 이제 알게 돼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나 처음에 복음 전할 때 해외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알렌 아펜셀라 병원을 세웠지만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나시면 하나님께서 은사가 와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고 사용하게 되면 그게 창궐해져요. 예, 사용 안 하면 칼도 사용하면 녹슬듯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냥 사장 돼요, 사장. 그 세상 일보다 하늘 우선순위 하고, 적어도 여러분은 나는 100%는 못하지만 한 80%는 하늘 보고 살아요. 자는 시간 20% 잡고. 그리고는 잠에서도 잠꼬대하는 식으로 자다가도 얘기하니까 옆에 자는 사람이 놀라가지고 도망가기도 해요. 제가 잠꼬대하니까. 그래서 오직 제가 자랑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끌려서 산다. 그것이 육신은 폐해도 제가 여기 강해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하는 일들마다 열매가 맺어지죠. 그게 내 개인 열매가 아니죠. 영혼 구원의 열매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320개. 병원을 세우는 이유는 의사들이 곧 고치는 병원. 하나님 저를 통해서 고치게 해서 그 병된 자를 고침받고 우리 신학교 입학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두 개, 유치원 하나, 그 다음에 고아원. 고아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최수영장로 항상 저 유튜브 보니까 들을 거예요. 신동아그룹에 최수영장로 있죠. 그분 부인은 이영자 원장이고 햇불의관 이사장이죠. 그분들 신동아그룹을 다 뺏겼잖아요. 김대중 선생한테. 괘씸죄로.
그래서 억울하게 그냥 감옥에 갔잖아요. 옛날에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되면서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반이 돌아갔어. 반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키도 조그만 분인데. 그래가지고 하영조 목사하고 동서입니다. 그 하영조 목사 사모가 이형지, 그 다음에 추승 장로 부인이 이형자, 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서인데 오늘의 길을 그렇게 지어준 것은 다 신동아 건설에서 해줬죠. 신동아룹. 신동아룹이 12개가 있는데 다 뺏겼어요. 다 뺏기고 그냥 괘씸죄로 정치적하면 줬다고. 그 정치인들이 그래 대통령 되면 항상 기업을 괴롭히잖아요. 그때 하영주 목사는 저한테 7번 안수받았죠. 가남. 그래서 자기 동서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치유되고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제가 따라다니죠. 같이 다니는데 제가 설교 내서 간증하죠. 그런 분인데 그 이영기 저기죠. 이형자 권사님하고 추승전하는 거 좋으니까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 저한테 7억을 줬어요. 돈 버는 거 쉬워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부도 났지만 그냥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이 부어서 흔들어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보라고요. 아마 우리 목사님도 부자할 거예요 지금. 설교 얼마나 잘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계속 채워줄 거예요. 사람이보다도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도 하나님 날 쓰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갔다가 하노이 그 하이풍에다가 하이징성에다가 고아원을 크게 세웠어요. 그 이영자 저는 교회든 병원 세우면 그 돌판이 들어가요. 내 이름은 없어요. 그리고 베트남말로 한국말 써서 돌판을 딱 테이스로 박아놓죠. 다른 성도들 장난 못하게. 그래서 해놓고 또 그 교인들이 들어갈 때마다 예배 들어갈 때 그거 만져보고 그 한국말을 외워가지고 기도해줘요. 거기다 교회 하나 세우면은 베트남 사람이 기도해 눈물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우리나라 돈 3만 불, 5만 불만 있으면 10만 불짜리 교회를 세워요. 그쪽 반반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 하나 세워봐. 이거 얼마나 돈이 들어가요. 그거는 5만 불. 여기 조현신 권사님 와 계실 거예요. 국민대학교 교수. 그분도 지금 교회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내일 우리가 제1선 센터에서 20명이 모여요. 제가 교회를 17개 가지고 왔어요. 이걸 새로 지려고. 그들이 다 헌신해서. 자, 평생에 사시다가 이 제자 광성교회 이름으로 교회 베트남에 세우신다면 축복이에요. 돈 많이 안 들어가요. 예,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들어가지만 교회 세우는 거 제가 건축을 했잖아요. 건설회사를 해봤기 때문에 예쁘게 져요. 제가 오늘 목사님 책 갖다 드렸는데 그거 보세요. 다들 놀래요. 그리고 저는 50%만 하고 그쪽도 50%가 들어가야 그들도 축복받아요. 우리가 다 축복받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건축.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도해서 그쪽도 50%. 그러면 좀 모자란 건 또 내가 집어내야 신부름꾼이 아니죠. 누구든지 이 돈 갖다 저기다 갖다 주면 신부름은 할 수 있지만 제가 또 제 헌신도 들어가야 하나님이 이놈 괜찮네 쓸만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배운 것은 벽산에서 교육실장 할 때 지방의 부장들 출장 보내잖아요. 또 제가 사업할 때 이것은 누굴 내가 은행에 보내고 출장을 보낼까 하죠. 제가 사장할 때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적극적이고 순종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불렀어요. 김 부장 좀 부산 지점 좀 갔다 오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표정이 이상해. 부부싸움에서 안 써요. 안 써요. 그것은 그냥 아 가봐. 그리고 딴 사람 불러요. 그 하나님도 저희를 쓰임 받을 때 부르심과 택하심 있죠. 부르심하고 택함을 받아야 돼요. 불러놓고 안 쓰면 헛거예요. 그 하나님이 택할 수 있을 정도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장 보낼 때도 갔다 오면 출장비를 어떤 사람은 다 가짜 용신 붙여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남아가지고 오는 사람은 더 보너스 주죠. 인간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더 신다. 더 그것을 밉보게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더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은 하나님이 섭섭해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가 나와, 이렇게. 다시는 말씀이지만, 살아있고. 그러니까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는 사람도 살린다는 얘기예요.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계속 말씀이 움직여요. 활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느 날쌘 것보다, 회칼보다, 예리해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지
칼로 수술하실 때 말씀의 칼로 그 관절과 골수와 심령과 혼을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오묘해요. 한절 한절이 전 말씀이 아까도 그 영접한 자 구름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오잖아요. 이는 사람을 혈도 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난 자라. 이걸 100% 믿으시면 벌써 신분이 바뀌어지면서 내가 느끼는 게 달라져요. 이런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 여기 특별히 이 금요 철야배는 목사님이 남한테 안 맡긴대요. 저한테 맡겼대요. 이 금요일날 철야배 때 저 말씀을 가끔 드려요.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고 그것이 또 다음 말씀 들으러 오는 것보다 그 말씀을 한번 한 중에 실천해 보세요. 무슨 말씀을 받더라도 그대로 가서 행해 보세요. 자기 영이 계속 자라요. 그걸 느껴집니다. 한쪽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 그 감동스러운 소설책을 읽으면 눈물도 나고 너무 막 어떤 막 그런 내용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식물살하다 주인한테 당하고 얻어맞고 쫓겨나고 그걸 읽으면서 울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감동이 없으면은 세상 소설책 가지고도 감동을 받는데 그러면 봐봐면 뿌듯해요. 야, 감동스러운 소설책을 읽으면 이건요 피와 살이 돼요. 하나님 피로 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내가 채찍에 맞아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잘못 뒀는데 빌라도 법정에서 우리 때 맞으셨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이것이 만병통치약이에요. 히브리서에도 그 말이 나오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이사야서가 이사야서니라 예언을 했지만 또 실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기자가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해서 보세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서 피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들어갈 때 6시간 썩지 않았어요. 우리 피하고 달라요. 우리는 인간에게서 온 피잖아요. 아담에서부터 온 피잖아요. 하나님은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날 때 마리아 피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피는 안 들어가요. 아까 했죠? 스페르마 그게 정자예요. 정자 씨 안에 영어로도 정자로 나와요. 스페르마가. 그러면 그 정자 하나님의 씨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눈이고 이거. 그리고 자궁에 여자를 자궁하면 여기서 아기가 클 때 자궁이 붙어있질 않아요. 어머니 몸하고. 그게 갈라져가지고 거기에 어머니 피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피는 자동으로 생성해요. 하나님 피가. 우리 피가. 여자나 남자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피가 여자 육신의 피가 한 방울도 못 들어가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가 나올 때 10개월 내에 나올 때 여러분 세상에 나올 때 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과 그 스페르마 안에 영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질이에요. 물질. 나오면서 10개월에 육이 생기면서 이제 엄마가 가게 거기 아니면 네 아버지다 이게 뭐 주전자다 이게 마이크다 할 때 그때 혼이 이제 생겨서 혼은 지식을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 혼이 강하면은 영이 죽어요. 스스로 내가 자복을 해서 혼을 죽이는 거.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것에서 영이 새롭게 들어오도록 하면은 그게 거듭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정된 인생의 삶을 영적으로 왕성히 사셔야 돼요. 영생은 분명히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고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이 영으로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영이. 그러니까 육은 땅으로 버리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육이 죽는 거예요. 영은 안 죽어요. 온 곳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안에서 그 육한테 눌리게 되면 육이 더 강해지면 영은 힘들어요. 가기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라. 그럼 끝나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영성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밤새 하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지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게 되더라. 자동으로. 저는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못하고 살아요. 근데 그게 더 좋아요. 더 좋고 능력 있고 더 기쁘고 보람 있고
옛날에는 뭐 저도 세상 살 때는 참 내 탐욕으로 별거 다 해봤지만 다 하고 갖고 있었지만 식물인 거에는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버려요. 내 게 아니에요. 뭐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10개월 누워있을 때요. 다 사람들이 찾아오면요. 난 다 귀를 듣고 있는데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 제가 사업하다가 쓰러졌으니까 우리 교회 아니 우리 회사의 상무나 전무나 이런 것들이 와서 먹지도 못하는 왕포도 사가져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나 들은 이게 다 들리니까 여러분 식물인간 앞에 가서 얘기하지 말아요. 다 들어요. 희망을 주고 말씀만 들으면 살아요. 말씀이 만약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듣게서 평소에 사람이 임종했어요. 가서 며칠 오면서 찬양하죠. 이게 한 3일 가는 거예요. 청각은 육체는 죽었어도 혼은 떠나죠. 혼은 떠나는데 혼은 잊어버리는 거죠 다. 그러면 육은 아직 안 썩었어요. 근데 이 청각은 안 없어져요. 그래서 그 뭐 예배 드릴 때도 그 찬양하고 막 그러죠. 죽은 사람 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들으면서 올라가요. 3층 천으로 그 올라가는데 저 입실 몇 번 하면서 경험을 했는데 그 여러분들도 한번 그럴 거예요. 떠날 때 이 살아있는 것은 전부 다 살아있는 식물이든 뭐든 소리를 내요. 여러분 저 식물이 살아있다면 소리를 내요. 못 들어요. 육의 귀로는 영으로 듣게 되지. 떠날 때는 다 듣게 돼요. 온 2층 전에는 이제 여기는 사단들이 있고 2층 천사들이 있고 3층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내가 길이나 높이까지 따지지 않아요. 영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다 타올라 굉장히 송축하라는 이 언어가 없어 제가 말을 못해요. 지금 저는 소리가 지금 이게 느껴져요. 들었던 것이. 근데 그 소리를 제가 표현을 못하는 게 글씨가 없잖아요. 아까 얘기한 배탄 말고 한국말 다 다르듯이 그 영계에 있는 소리는 굴이 없어서 말을 못해요. 나하고 목사님 둘이 갔다 왔다면 둘이 하나 만들면 돼요. 영계. 근데 둘만 통하는 거예요. 이게. 색깔도요. 이 색깔도 하얀 색깔이 지금 하얗게 돼 있죠. 움직입니다요. 솜사탕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안 돼 있고 약간씩 이렇게 떨리는 것처럼 빨간색이나 하얀색이나 이 세상 색깔이 신기해요. 그게 다 살아있어요.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하고도 얘기하고 바람하고도 얘기하고 물하고도 다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그 언어를 모르니까 말을 못해요. 배탄 말도 모르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다 무주 만물하고 대화를 해요. 마찬가지로 입신을 때면 기가 막혀요. 그 찬양 소리가 제가 통역한다면 있다면 쉽게 해서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런 주님을 찬양하는 것들 전부 다 피조물 이런 세계를 지나서 이제 그 3층 천에 가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빛이에요. 엄청난 빛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님 모습으로 되어 있는 분이 계셔요. 보좌에 우리가 그림을 봤던 그 누가 정확히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양을 옛날에 계셨을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좀 보여요. 약간 영인데 영인데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고 뭐 선교사의 반열 있고 순교자의 반열인데 순교자의 반열과 선교자 반이 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장로들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그냥 조금 이상한 신비적인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증거하고 우리가 가면 어디로 가요? 우리 가면은 어디로 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밀양의 집회를 갔을 때인데 밀양에 밀양 교회가 크죠.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도 떠오르네요. 가서 저녁 주일날 하루 집회하고 올라와야 돼요. 월요일날 트하이 둘째 날 제가 여전도회관에서 선교사 그 세미나에서 강사로 있었기 때문에 밤에 그 밤열차 있죠? 밤열차 타고 올라오는데 올라와야 되는데 그 목사님 봉고차 찍은 거 몰고 삼랑진역으로 나가는 거죠. 밀양에서 그 경부선 타고 올라와야 되니까 그럼 서울역에 도착하면 사우나 갔다가 여전도회관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해야 되니까 이분이 운전하고 가시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아요. 한쪽 손으로 그래요? 어머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는 그냥 멍하니 갔다가 이 사람이 차를 딱 멈추더만 성교사님 서울역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죠. 아침에까지만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기도 한번 해주고 가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럽시다. 차는 매일 있다. 이제 몇 시간마다 있으니까. 그 사람이 차를 타고 갔더니 밀양 시내에 기와집 옛날 기와집 디귿자 부잣집이더라고요. 그 들어가니까 대문 들어가니까 토담이 있고 그에 마루가 있는데 그에 문이 또 이중으로 되어 있고 문을 신발들이 많이 있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사람이 하나 죽어가고 있고 가운데
여유를 깔고 뺑둘 사람들이 앉아서 막 우는 사람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머리맡을 비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장로래요. 그 머리맡 옆에 둘이 앉아서 목사님 나는 이제 잠깐 주기도문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내딸이라는 여자가 뛰어들어오더만 아버지 아버지 나야 희숙이 하고 막 우리를 밀고 옆에 앉아. 그냥 아버지를 막 흔들면서 아버지 왜 이렇게 됐어 왜 아버지 하고 불러대는데 뭐 기도도 못하겠어요. 지금 숨이 넘어가요. 숨이 넘어가는데 죽는 걸 봤는데 이 손을 양쪽에서 카시미룡 이불을 막 잡아쥐어 뜯고 있고 이렇게 붙들고 떨고 있고 발 뒤꿈치하고 머리 뒤꿈치만 땅에 닿고 허리가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벗금이 막 나오고 눈은 뒤집어져 있고 야 이상하게 죽네. 내 장로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 장로가 왜 이렇게 죽냐 이러고 기도 좀 하려면 이 딸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에 울고 막 그러더만 나중에 작정을 했는지 아버지 아버지 귀에다 내 말 들려? 들려? 나 희숙이야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막 손이 막 이렇게 이불을 막 잡아 당겨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 마지막 나 따라서 해. 나 따라서 해. 그러니까 나는 그래. 나는 예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예수님 예수님 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모르니라. 여러분 목사님 말씀대로 모태신앙이든 예수 잘 믿었다고 해도 결과를 봐야 돼요. 난 깜짝 놀라서 거기서 막 전율이 오르더라고요. 잘 나가다가 아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려니까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죽었어요. 와 조용해지는 거 갑자기. 그러다가 막 울음이 터지는데 나 이거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신기한 장로로 온 사람이 어떻게 따라서 하다가 난 모릅니다 할까. 사단이 막아버렸겠죠. 그래서 믿음이 끝까지 승리하시려면은 말씀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오다가 이제 들어보니까 운전수한테 얘기하니까 왜 저런 일이냐고 그랬더니 한숨만 쉬면서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운전하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또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저랬더니 글쎄요 저분이 젊었을 때 한 40대 때 죽을 병이 걸려서 그 동네에 뭐 거기가 저 밀양이니까요. 부산으로 뭐 울산으로 대구로 병원 수술 받으러 다니다가 못 고쳐가지고 서울까지 갔다 오다가 안 된다고 해서 집에 와서 죽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돌아다니다가 문을 두드려서 에이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한번 저 사람이나 만나볼까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서 그 여자 선생님 기도해가지고 회복이 되기 시작했대요. 그 여자는 열심히 와서 이제 전도했고 치유가 됐어요. 1차 다시 그 병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병으로 치료받고 어떤 고난에서 주님 만나서 축복받았다면 그 축복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그 건강의 회복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이걸 깨달으시면 돼요. 근데 이분은 이제 집사가 되고 자기 땅에 이 땅에다가 팔각귀를 친 거예요. 저 땅 팔아서 부자니까. 그래서 집사가 되고 장로대 교만에 뻔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장로되면서부터는 목사가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내쫓고 자기가 주인이야. 그 다음에 헌금이 덜 나온다 내쫓고 자기도 지금 쫓겨날 때래. 자기도 내보내려고 하는 주인데 저렇게 됐대. 그러면서 불쌍하다고 울더라고요. 차 운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그렇다고. 야 이거 내가 왜 서울로 올라가다 이 말을 듣지? 이 말을 왜 나한테 보게 하고 듣지?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거나 목사님 시간 말씀하는 거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때만 아무리 아멘으로 감동이 된대요. 왜 내가 이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도 그날 밤 열차를 탔는데 삼랑진서 그걸 고민을 했어요. 왜 나한테 이걸 보게 하고 이걸 듣게 하지? 아, 나 식물인가 했었는데 만약에 나도 하나님 사명 감당 안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병을 다시 주겠구나. 그 생각을 깨달았어요. 자, 모든 우주 만물도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일점 틀림없기 때문에 그 강된 센서 이렇게 목사님 또 답은 훌륭하시잖아요. 말씀은 이상하죠. 그 말씀을 그 깨알과 다 받아들인다면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세요. 소도 네 번 뒤집어요. 소도 음식을. 근데 인간이 그 말씀 듣고 그냥 끝나버려. 예, 다음에 또 좋은 말 하니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계속, 여기는 유튜브로 나오던데 계속, 그거 계속 들으면서, 메모한 걸 보면서, 그것이 다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회당 말씀을 또 받아들이면 이게 영이 계속 강해져요. 저는 어디 가서 말씀을 제가 전하기만 하지 듣질 못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 아침 새벽 3시면은 영적 녹화 와요. 뜯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여기 19시 예배드리러 약속해서 왔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확실해요. 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 하나님 만나주세요. 네. 처음에는 안 만나줘요.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몇 번 얘기하고 그제 딱 그 시간에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아 이놈 됐구나 하고 나타나세요. 네. 말씀을 오세요. 요나야 셋이다고 와요. 신기해요.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는 거 똑같아요. 그럼 그 시간 제가 잠을 안 자고 기다리면 이제 영으로 이렇게 텔레비 밑에 자막 들어가듯이 눈을 감고 있으면 말씀이 지나가요. 오늘 같은 말씀은 저기 히브리 4장 12절이니까 히자가 쓰고 그 다음에 4, 1, 2 자동차 남마처럼 계속 말씀이 지나가요. 그럼 막 메모하면서 글 듣고 그 다음에 그걸 계속 묵상하고 치우면 영감으로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한 9장 이것을 나만 갖고 있으니까 우리 아는 사람들이 보내달라서 아침 3시 받은 일을 매일 보내죠. 여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와서 저한테 그걸 매일 보내요. 그러면 그건 일용이에요. 이건 또 그 다음날 저녁에 또 새벽에 또 오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여기서 계속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계속 자기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만들었으니까 이건 내버려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받고 그러면 영이 강해져요. 그러면 병도 안 걸려요. 감기도 안 걸리고. 제가 이번에 쓰러진 건 이제 빼놓고 그것은 뭐 저렇게 쫄짝 말라져서 그런 얘기냐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 이렇게 생길 때 또 올게요. 그래서 영과 육과 혼을 제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영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영은 말씀을 먹고 살아요. 육은 음식, 땅에서 난 걸 먹어요. 이 육체는 제가 못 먹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팠을 때 땅에서 난 것은 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요. 아무리 맛있는 것들, 소고기를 먹든 뭐 야채를 먹어도 그건 다시 배설물 땅으로 다시 들어가요. 말씀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내 안을 나를 하늘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혼은 필요 없어요. 사라져요. 혼은 죽으면 없어져요. 배웠던 거, 뭐 영어를 잘하든 박사기를 받았든 다 없어져요. 사라져.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 받아요. 우선순위가 영으로 말씀을 자기 것을 영을 치우고 강력하게 만드시고 영적인 승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강대상을 제단을 저에게 맡기시고 주신 말씀을 감동대로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도 헛된 말씀이 되지 않도록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깊이 심어져서 영적 영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그저 주님의 이름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들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말씀들이 유익한 말씀이 되어지도록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그 말씀으로 현실을 초월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적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육화가 되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산을 옮기길 바라 믿음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